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조선업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업체들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암, 대불,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많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사정을 강동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 대불,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있는 한 중소조선업체는 최근 업종 전환을 추진하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16개로 제한되고 있는 데다 외국인 투자 비율 30%를 지키며 국내 투자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불산단 내 조선업체 세 곳과 제지업체 한 곳이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지분 투자를 30%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외국인 투자 지분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쉬웠는데 지금 일본, 중국, 중국 심지어 엄청 어렵습니다. 세금 감면과 다양한 금융 지원까지 받는 외국인 투자 지역의 혜택을 포기할 정도로 조선 경기는 심각합니다. 대불산단의 가동률은 겨우 46%로 지난 2015년 82%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업종 전환을 하려고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대불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최대의 조선 기자재 집적화 단지인 대불산단. 조선업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